여름을 맞이하는 단오를 하루 앞두고 시민들은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부채를 만들며 더위를 잊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헬기와 장갑차를 체험하려는 관람객들이 줄을 잇습니다. 양산을 쓰고 부채질도 해보지만 더위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아이들이랑 왔을 때 이렇게 덥지 않았으면 했는데 어제랑 날씨가 너무 상반되게 너무 더워서. 여름을 맞이하는 단오를 하루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시원한 음료로 잠시 더위를 달래보지만 소용없습니다. 아이들은 더위를 피해 분수대로 뛰어들었습니다. 많이 덥죠. 양산도 쓰고 선크림도 많이 바르고 하는데 땀난도 다 지워지니까.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강릉 단오제에는 나들이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시원한 창포물에 머리를 감거나 단오 부채를 만들며 더위를 잊어봅니다. 단오 풍습에는 조상들이 여름을 대비하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창포물에 머리도 감고 단오 부채에 그림도 그리고 했던 거를 아이들이랑 같이 와서 또 같은 추억을 공유. 단오인 내일부터는 한여름 무더위가 찾아옵니다. 기상청은 내일과 모레는 낮 기온이 최고 34도까지 오르겠다고 예보했습니다. TV 우선 이소은입니다.